요시.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자리벌이 왔는데 겁도 없이 토족벌이 장수말벌 집에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야, 여기 벌이 안 들어온 이유가, 여기 자리벌 두 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장수말벌이 털을 잡아가지고, 야, 보이시나요? 깃드라미도 살고 있고, 뭐 장수말벌도 들어와 있고, 뭐 토족벌도 웅웅거리는 게 어때, 무서워가지고. 뭐, 와, 엄청나게 큽니다. 저놈이 자리 잡고 있으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웅거리죠, 지금. 아씨. 오. 날라갔어. 어휴, 깃드라미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오, 저 새끼가 겁도 없이 또 왔어. 여기다가 집을 전놨네요. 대박입니다. 해볼래. 장수말벌 해볼래. 아, 저 키울 걸 그랬나? 저 장수말벌 저거. 어우, 냄새. 키우면은 돈 좀 되는데, 저것도. 어우씨, 모기. 아, 여기 막, 저기, 토족벌 자리벌들이 계속 오는 자리인데, 아, 장수말벌 자리 잡고 있는 거 모르고, 씨. 벌이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새끼를 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애벌레를 깠습니다. 아유, 이것도 총세가지고 다시 깔아내야지 뭐. 벌이 들어오지 뭐. 세워라 내워라. 자, 이렇게 보면 좋은 자에 불과하고 벌이 안 들어오면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자리벌이 저번에 계속 여기서도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벌이 안 들어오길래 이상하게 해가지고 벌통 뒤졌더만 장수말벌이 털 잡고 있네. 에이, 괜히 뒤집었나? 이거 장수말벌 좀 키워가지고 가을에 군사진 키우면 담금주 닮으면 딱 좋은데, 여기 깃드라미 이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털 잡고 있네. 오미. 개미도 살고 있고, 뭐 깃드라미가 뭐 잔뜩 들어 살고 있네요. 얘네 화양식 좀 시켜야 되겠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또 들어와. 아, 이놈의 새끼들. 여기가 약간 무거워져가지고 어두우니까 이것들도 같이 모이는 것 같아.